자, 이진수를 어떤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나타내는데 그 정보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진수로 나타낼 때는 각각의 자리가 0에서 9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그런 숫자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값을 나타냅니다. 맨 아랫자리는 1의 자리, 그 다음에는 10의 자리, 그 다음에는 100의 자리가 돼가지고 어떤 십진수 ABC가 있으면은 이 십진수 ABC의 실제 값은 A 곱하기 100 더하기 B 곱하기 10 더하기 C 해서 ABC의 실제 밸류에이션이 정해지는 거죠. 이진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BCDE라는 이진수가 있다면은 이 이진수 ABCD가 실제 나타내는 값이 무엇이냐는 A 자리에는 2의 3승, B 자리에는 2의 4승, C 자리에는 2의 1승, D 자리에는 2의 0승, 다시 말해서 1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가중치 합으로 ABCD가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값 n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풀어서 쓰자면 a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b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c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d 곱하기 2의 0승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수 1011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1에는 2의 3승을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0에는 2의 0승. 여기 잘못됐습니다. 2의 0승으로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1에는 2의 1승. 이건 1로 수정해야 되고요.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1에는 2의 0승. 이렇게 해서 여기는 8이 되고, 요건 0이 되고, 요거는 2가 되고, 그 다음 1이 되고 해서 다 더하면 11이 되죠. 이것도 11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진수를 십진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진수의 각 자리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십진수 n 어떤 그 n이라는 십진수가 있는데 n이라는 십진수가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a, b, c, d로 바꾸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십진수는 이진수 네 자리 a, b, c, d로 나타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은 그 a, b, c, d의 의미는 a 자리는 2의 3승, b 자리는 2의 4승, c 자리는 2의 1승, d 자리는 2의 0승을 곱해서 가중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중합으로 표현된 이 ABCDE의 값은 이렇게도 다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2를 앞으로 뽑아내면은 A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B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C 곱하기 2의 0승 더하기 D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거를 2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있고 몫이 있을 텐데 이쪽이 몫이고 얘가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ABCD의 D를 N에서 D를 찾아내는 방법은 N을 2로 나누는 거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N이잖아요. 는 N이니까 이걸 양쪽을 다 2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은 n 나누기 2를 하고 이쪽도 2로 나누고 전체를 다 2로 나누면은 여기는 딱 나눠 떨어지죠? 그 요거는 이제 몫이 되는 거고 요쪽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머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을 2로 나눈 첫 번째 나머지가 d다. d가 뭡니까? 제일 아래 오른쪽에 있는 이진값이에요. 그러니까 즉 LSB가 되겠죠. 이게 D가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몫이 있어요. 이 몫을 다시 한번 또 2로 나누어요. 그러면은 이 몫은
자,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2의 0승 더하기 C 이렇게 쓸수 있겠죠. 요 괄호 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2의 0승 1이니까요. 그냥 C만 있는 건 마찬가지죠.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쓴 거죠. 그럼 요걸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C가 되는 겁니다. 그쵸? C가 되고, 몫은 요 부분이 몫이 되는 거죠. 요게 두 번째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C가 이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몫을 한번더 나누면은 처음에 나오는 건 D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C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몫을 또한번또 이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눈다는 말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EA 더하기 B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몫이 될 거고, 요거는 나머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A, B, C, D라고 하는 게 전부 다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얘는 B는 2로 나눌 수가 없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한번더 나누면 이제 나머지 B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남아있을 텐데 2로 요걸 나누면은 이 A가 몫이 되잖아요. A 역시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예, 굳이 말하자면 나누면은 몫이 0이 되는 거죠. 이건 몫이 0이 되고 나머지가 A가 되겠죠. 그래서 몫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로 치면은 몫이 0이 나올 때의 나머지가 맨 왼쪽의 자리, 즉 MSB가 된다는 거죠. MSB부터 이제 LSB까지 다 얻어지면은 ABCD가 얻어졌으니까 우리의 목적 달성한 거죠. 이 과정들을 한번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식으로 써봤어요. 왼쪽 식은 이와 같죠. D는 2가 곱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A는 2가 세 번 곱해지는 거고, 예, C는 이한번 곱해지는 거고요. 자, C는 요 2가 한번 곱해지는 거고, 예, B는 2가 이거 곱해지고 이거 곱해지고 두번 곱해지는 거, A는 요거 가지고 해야죠. A는 2가 이렇게 세번 곱해지는 거죠. B는 요거 2하고 요거 2하고 이렇게 곱해지고요. C는 요 2만 곱해지는 거고, D는 2가 안 곱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를 2로 나누면은 처음에 요거 떨어져 나가고, 또 2로 나누면 요거 나가고, 또 나가고 해서 마지막에 세번 나누면 이제 A만 남게 되겠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0진수 11이 있다. 11, 10진수 11은 11이죠. 그거에 대한 2진수를 구한다. 자, 그러면은 2로 계속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11을 2로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되고 몫이 5가 됩니다. 그래서 요 1이 곧 D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요 5를 다시 또 2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나옵니다. C가 되겠죠. 요 2에 대해서 자, 요 2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자, 처음에 5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게요 부분입니다. 요 2를 다시 2로 나누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 되겠죠. 딱 떨어지니까. 요게 B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 1을 몫이 1인데 1이 이제 A가 되는데 굳이 2로 나누면은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ABCD를 싹 구했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된다. 알았고요. 끝으로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진수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자리가 0에서 15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수체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16진수 1, 2, 3이 있다고 하면은 3은 1의 자리고 2는 16의 자리고 1은 16의 제곱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밸류에이션은 1 곱하기 16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6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6진수를 나타낼 때 아라비아 숫자만 가지고는 한 자리 수를 다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0에서 9까지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데 10부터 15까지는 이거는 이제 두 자리 수잖아요. 10진수로 나타낸 거고 16진수로 쓸 만한 숫자가 없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10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10개 말고 11번째, 12번째에서 16번째까지 이 10진수로 말해서 10, 11, 12, 13, 14, 15에 해당하는 뭔가 기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랍의 숫자로는 안 되니까 요 10부터는 알파벳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 B, C, D, E, F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0에서 9까지는 우리한테 익숙한 아라비아 숫자지만 10에 해당하는 값부터는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보통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6개의 심볼을 사용해서 한 자리, 16진수 한 자리 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 16개 중에 하나를 이용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려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단 2진수를 10진수로 바꿔야 됩니다. 10진수로. 그리고 바꾼 10진수를 가지고 다시 16진수를 만들어요. 어떻게 16진수를 만드냐? 16으로 나누면 되겠죠. 10진수로 16으로 반복해서 나누면서 그 나머지를 취하면은 16진수 값이 얻어질 겁니다.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거는 이제 가중치 합으로 이렇게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가중치 합을 이용해서 이 방법으로 10진수를 구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구해진 10진수를 이제 여기 10진수가 있지. 10진수를 2진수로 구할 때는 2로 나누었듯이 10진수를 16으로 바꿀 때는 16으로 반복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 2 대신에 16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힌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 16진수의 특성이 뭐냐면은 한 자릿수가 16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15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2진수로 말해서 2진수 네 자리를 합쳐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진수 네 자리가 이렇게 111로 차면 이것이 10진수를 15가 됩니다. 여기가 2의 3승이니까 8이죠. 여기가 2의 2승이니까 4죠. 그 다음 2죠. 1이죠. 이거 다 더하면 8, 4, 2를 더하면 1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 네 자릿수에서 15고 16진수 한 자리가 제일 큰 값이 15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16진수의 한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 16진수하고, 네 자릿수 2진수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진수를 16진수로 바꿀 때는 2진수 값을 네 자릿씩 끊어서 16진수로 바로 변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10진수를 안 거쳐도. 여기 예를 들어서, 16비트 2진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6비트 2진수를 10, 16, 아, 2진, 16비트, 16비트로 된 2진수가 있다면 이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개씩 끊어버리면 됩니다. 끊어버리면은 지금 보라색 부분이, 이 보라색 부분 2진수가 16진수로 이제 3이 되는 거고요. 이 녹색 부분에 지금 2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이 되죠? 여기 2가 아니고 7로 고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9가 되겠고, 여기 하늘색 부분은, 자, 이 하늘색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죠. 두 개를 더하면 12가 되죠, 12. 예. 12면은 16진수로 어디가 됩니까? 자, 여기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11, 12, C가 되죠. 그래서 여기 A가 틀렸고, 여기 C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C, C973 16진수 요 값이 요것이 2진수 이렇게 16자리로 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에 실수로 쓰긴 했지만 A923은 16진수 A923 요 16진수를 또 2진수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4자리씩 2진수로 바꿔서 합쳐놓으면 됩니다. 자, A는 10이잖아요. 요거 2진수로 나타내면 됩니다. 2진수
1010이 심리진수 A하고 같아요. 10이죠. 요거 이, 어. 그 다음에 9는 1001일 거고요. 9는. 그 다음에 2는 2가 자 어떻게 됩니까? 2가 여기 있죠. 요게 14예요. 14. 예. 자, 14를 만들려면은 8, 14는 8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요게 이진수로 얘가 1110이라는 얘기죠. 2가. 그 다음에 3이 남았네요. 자, 3은 간 쉽죠. 요거는 0011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은 요게 이진수가 되는 거예요. 16진수 A, 9, 2, 3에 대한 이진수는 1010, 1001, 1110, 0011 요것이 된다. 자, 그래서 이 16진수는 어디다 쓰이냐면, 이진수를 나타내려면 너무 길잖아요. 16비트 이진수를 쓰다 보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쓸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16진수로 이렇게 쓰면은 좀 실수도 줄고 덜 헷갈리고 읽기도 쉽죠. 그래서 이진수, 긴 이진수를 표현하거나 나타낼 때 16진수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진수로 된 숫자 가지고 또 연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 연산이라고 하면은 사칙 연산을 말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중에서 일단 더하기를 생각해 보면요. 자, 10진수 더하듯이 더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거가 이진수라고 했을 때이 똑같은 1이라도 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1의 그 가중치가 다르죠. 예. 여기 맨 왼쪽에는 요 1은 가중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중치가 1이고 그다음에 2고 3이고 아 4고 8이고 16이고 여기가 32죠. 가중치가 제일 높은 수가 제일 중요한 수이기 때문에 맨 왼쪽 자릿수를 Most Significant Bit, MSB라고 부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는 가중치가 제일 적기 때문에 Least Significant Bit, LS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SB, LSB 있다는 거, 이 명칭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덧셈을 할 때는요, LSB부터 시작해서 MSB로 한 자리씩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0 더하기 1, 요렇게 해가지고 두개 더하면은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리 올림이 없죠. 요 위에 하늘색으로 쓴 거는 자리 올림, 캐리 아웃인데 뭐 요거는 자리 올림이 없으니까 그냥 1하고 0하고 더하면은 또 1. 자리 올림 없고요. 근데 1하고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은 2죠. 2인데 이진수로는 그거를 10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0은 썸이 되고 1은 캐리가 됩니다. 자리 올림.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더할 때는 1 더하기 1 더하기 0이 되는 거예요. 1하고 0만 서로 더하는 게 아니라 자리 올림으로 넘은 것까지 더해서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역시 2죠. 그러니까 합은 0이고 캐리 아웃이 1이 됩니다. 다음 자리에 1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세 개를 더해서 1 되고 캐리 아웃이 없으니까 1 더하기 1에서 0 되고 최종적으로 캐리가 하나 더 생겨요. 요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6자리로 나타내라 그러면 요 1은 놓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이제 답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덧셈을 할 때는 더하려는 수두 개보다 한 비트 더 많은 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뺄셈을 한다 그러면 이제 덧셈과 반대로 자리 빌림이 돼야 돼요. 빌림. 바로우가 되죠. 영어로는. 그래서 LSB부터 역시 시작하는 거죠. 0에서 1을 빼요. 빼려면 뺄 수가 없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못 빼니까 빌려옵니다. 윗자리에서 빌려와요. 빌려오면은 여기 있던 그 1이 없어지고 여긴 0이 되고 대신에 아랫자리에 내려가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 1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0 빼기 0이니까 0 되고
그 다음 1 빼기 1이니까 0 되고, 0 빼기 1에서 또 역시 바로우가 필요해요. 2를 빌려오는 대신에 윗자리에는 0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1이 없어지게 되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 1을 빼고 1이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 0에서 1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빌려와야 돼요. 윗자리에서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1 대신에 0이 되고 빌려온 2에서 1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2 빼기 1에서 0이 되고 0 빼기 0이니까 0이 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 값이 얻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진수에서 뺄셈 10진수처럼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수를 가지고 문자를 나타낼 수 있느냐? 있다 이거죠. 이진수 7개를 모아 가지고 7비트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스키라고 부릅니다.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의 약자인데 아스키 코드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 표에 따라서 알파벳을 이진수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요 0은 문자 0이죠. 문자 0은 요런 식으로 코딩한다. 뭐 문자 여기 P는 이진수로 요렇게 나타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진수가 이렇게 1 예를 들어서 0011 0000 있을 때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아 그냥 이거는 숫자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여기는 1, 2, 4, 8, 여기는 16, 그 다음에 여기는 32 해서 이걸 다 더하면은 그럼 48이죠. 10진수로 말하면 48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 이거 숫자가 아니고 얘는 문자야 문자. 문자인데 아스키로 나타낸 문자다. 아스키 표준을 따라서 코딩됐다라고 하면은 1, 0011, 0000은 보니까 이 표에 보니까 아 0이네. 아 이거는 문자로서의 0이다. 화면에 프린트되는 그 0이라는 거죠. 값으로서의 0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문자 0에다 이런 뜻입니다. 요요 요 이제 아스키 표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진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문자도 된다. 우리가 어떤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바이너리 값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숫자나 문자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것뿐 아니라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어떤 그 액션을 나타내는 거, 무엇을 하라, 이런 어떤 추상적인 것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것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정보가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고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그러면 남북 방향으로, 그 다음에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만나는 찻길이 있다고 할 때, 적어도 신호등이 지금 남북 방향으로 세 개가 필요할 겁니다. 빨간색, 노란색, 녹색. 그리고 동서 방향으로 바라보는 신호등이 또세 개의 색깔이 필요할 거예요. 역시 그린, 옐로우, 레드. 자, 그럼 이 신호등을 제어하는 제어기가 있다고 할 때, 컨트롤러가 있다고 할 때, 얘하고 얘를 이제 제어하는데, 일정한 시간마다 남북으로 차가 다니게 했다가, 그 다음에 동서로 다니게 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겠죠. 이 컨트롤러가 해주는 일은. 근데 이 컨트롤러가 이 신호등을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아마,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남북 방향으로 이제 차가 다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남북 방향으로 차가 다니다가 그 다음 이제 동서 방향으로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동서로 가라고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 과도기로 남북으로 가던 차를 슬로우다운 시켜야 돼요. 그래서 녹색에서 갑자기 빨간색으로 안 바꾸고 노란색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제 단계를 거쳐서 여기 남북 동서 방향으로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켜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서 방향에서 남북으로 바꿀 때도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라 노란색 불을 잠깐 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빨강색 불을 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녹색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것들을 요 여섯 개의 어떤 상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여섯 개의 상태 중에 지금 어느 상태에 컨트롤러가 있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코드라는 거를 이제 둔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회로 안에 이런 코드 정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NS Go 상태인지, East West Go 상태인지, 그 다음에 NS Wait 상태인지, NS Delay 상태인지 이 여섯 개를 구분해서 신호등을 어떤 거를 켜고 어떤 거를 끌 건지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살펴보면 NS Go면은 NS 쪽에 그린이 켜져 있고 East West 쪽에 레드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이게 꺼진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NS Wait면은 NS 쪽은 옐로우가 켜지고 East West 쪽은 이제 레드가 계속 켜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NS Delay면은 NS도 옐로우, 레드, East West도 레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East West Go면은 이제 NS는 레드이면서 East West는 그린이 켜진 것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여섯 개 중에 어느 상태에 지금 신호등 제어기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불이 뭐가 켜질지가 정해지는데 여섯 개를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이런 이진값 코드워드를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섯 개로 구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여섯 개 값,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를 구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진수는 3비트죠. 3비트가 돼야 이제 8가지 값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2비트면은 4가지 값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6가지가 되려면 적어도 3비트는 돼야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고, 3비트로 된 서로 다른 코드 값 아무거나를 지금 구분되게 이렇게 상태에다 할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000이라는 값이 이때는 숫자 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NS Go라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어떤 상징 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를 회로의 내부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진 코드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그 외부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진값이 사용되기도 하죠. 여기서 지금 컨트롤러가 하나 있어갖고 중앙에 컨트롤러 있어가지고 얘가 거느리는 디바이스가 4개가 있고요. 4개의 디바이스 중에 활성화시키고 싶은 디바이스를 이 컨트롤 신호를 통해가지고 선택하면은 그 디바이스만 깨어나고 나머지 디바이스는 이제 슬립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할 때, 예, N개 중에 한 개를 뭐 선택하는 코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그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들은 1000, 0100, 0010, 0001, 4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면서 one of n 코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그 디지털 값 이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값이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징값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진수만 가지고 못 나타낼 게 없다 하는 거를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디지털 값을 가지고 디지털 하나의 값으로 밸류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로직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디지털이. 이건 재밌는데 조지 불이라는 영국인이 있었어요. 1850년에 이분이 불린 엘저브라라는 걸 주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도 내고 책도 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분의 이 불린 엘저브라에 따르면은 딱두 개를 구분하는 오퍼런드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0과 1이라고 합시다. 두 개만 있으면은 인간의 모든 로직을 표현할 수 있는 식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를 논리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수학적인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정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울이 만들었다고 해서 불리언 엘제브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불리언 엘제브라는 두 개의 값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대수 체계이기 때문에 이진수 체계를 지원하는 디지털 로직, 디지털 회로에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에 그 디지털 값을 가지고 어떤 값도 나타낼 수 있지만 논리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불린 엘제브라 덕분에 1983년도에 클라우드 샤넌이라는 미국인이 이 100여 년 전에 부울이 주창한 불린 엘제브라를 재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던 불린 엘제브라를 다시 찾아내가지고 이 불린 엘제브라를 구현하는 전자회로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샤넌 덕분에 논리 회로라는 것이 탄생한 겁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로직을 배우는데요. 두 개를 배웁니다. 하나는 불린 엘제브라를 배우고요. 하나는 불린 논리 회로를 배웁니다. 이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 회로의 동작이나 구성을 불린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불린식으로 표현된 것을 회로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왔다 갔다 서로 대등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어떤 식을 주고 회로를 만들어라 할 수도 있고 이 회로를 식으로 거꾸로 표현하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46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1983년이 아니죠. 이게 1883년이 아닐까요? 1983년은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연도가. 1946년에 이게 4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에니악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당연히 전자식 컴퓨터니까 안에서 논리 연산을 할때이 샤넌의 스위칭 티어리를 썼겠죠. 이 사람이 만든 전자 스위치 이론에 따라서 컴퓨터를 구성했을 겁니다. 무려 18,000개의 진공관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뒤에 이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대체가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그 수명이 오래가는 거의 반영구적인 컴퓨터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디지털로 된 입력이 들어오고 디지털로 된 출력이 나가는 그런 회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논리적인 식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운전사의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키가 꽂혀 있지 않으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꺼라. 이게 이런 어떤 이런 그 헤드라이트 제어하는 회로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드라이버의 운전사가 앉아 있는 그 자동차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아보는 센서의 출력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차 키가 꽂혀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센서가 있겠죠. 이두 센서로부터 온 신호가 AND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논리 AND죠. 불린 엘제브라에서 AND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얘도 참여야 되고 얘도 참여해야 출력이 참이 되는 거예요. 참을 논리 1로 우리가 보통 숫자 1로 쓰기도 하죠. 그 운전사의 문이 닫혀 있다. 운전석 문이 닫혀 있다. 그리고 키가 꽂혀 있지 않다. 키가 뽑혀 있다. 그두 개가 다 조건이 맞으면은 1이 돼가지고 이제 헤드라이트를 꺼라 이렇게 되고 이 출력이 1이면은 이제 파워를 끄는 그런 제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 논리적인 표현을 회로로 이렇게 꾸민 것이 되는 거죠. 요것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거고 얘네들이 입력이고 얘네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구성됩니다. 블랙박스로 놓고 입력과 출력을 정의하고 그리고 요 입력이 들어가면은 요 출력이 나오는데 어떤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렇게 말로 기술을 하고 그 기술된 말로 된 거를 회로로 변환해서 요 부분에 이제 넣어주면은 디지털 시스템이 완성이 되죠. 자, 이 과목에서는 먼저 로직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언어를 배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불린 엘제브라라는 수학, 그리고 이 수학하고 1대1로 대응 관계에 있는 로직 게이트들,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직 게이트들을 몇 개를 모아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빌딩 블록들을 만드는 걸 배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그 기본적인 그 레고 블록들을 가지고 어떤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회로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신세시스라고 해요. 신세시스 하는 법. 그리고 신세시스 된 것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최적화하는 거, 회로를 최적화하는 것은 신세시스를 했을 때 어떤 로직에 대한 기술을 뭐 우리가 뭐 불린 엘제브라로 기술됐다고 할까요? 걔를 신세시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좋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 좋은 걸 선택한다는 것이 최적화라는 뜻입니다. 좋다는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회로를 찾아내는 방법, 그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넬리시스는 분석인데 이것도 역시 신세시스 된 결과를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아까 그림에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입력을 가해서 출력이 맞나 살펴보는 게 시뮬레이션이고 어넬리시스는 이 내부에 있는 회로를 다시 수식으로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원래 의도했던 그 회로가 맞나를 확인하는 게 어넬리시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은 우리말로는 이제 구현이라고 하는 거죠. 디자인은 우리말로 이제 설계가 되겠고요. 예. 임플리멘테이션은 구체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무엇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설계고요. 그 설계에 따라서 실제로 만드는 건 이제 구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전자회로를 어떻게 꾸밀 건가?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 구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로직 디자인은 한 학기 동안 이런 줄거리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